2018년 서울 강남구 테슬라 전시장에서 진행된 테슬라 모델 X 공개 행사. 사진 연합뉴스. 미국 교통안전국 NHTSA가 13일 현지시간 테슬라 차량 15만 8천 대에 대해 리콜을 요구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모델 S와 모델 X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HTSA는 테슬라에 리콜 요청 서한을 보냈다. NHTSA는 이들 차량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 결함이 터치 스크린 미작동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com 기자 샤 0119@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한경.